안녕하세요, 알량 용작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들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레인프로그인데요. 옛날에 사막비 개구리로도 유명했던 애들인데요. 원래는 제가 부시벨드 레인프로그과 모잠비크 레인프로그 두 가지를 주문을 하였으나 전부 다 모잠비크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샵들 분양하는 거 보니까 부시벨드라고 분양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얘들 부시벨드가 아니라 모잠비크 레인프로그입니다. 구분법 알려드릴게요. 모잠비크 특징은 이렇게 턱수염 라인이라 해야 되나요? 눈길 따라서 턱까지 이 까만 게 되게 진합니다. 모두가 진해요. 그죠? 근데 부시벨드는 이게 되게 연하거나 없거든요. 그리고 피부 질감과 색감도 다르고요. 얘들은 좀 더 옆구리가 붉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인프로그 얘들 정말 키우기 쉬운데 다들 잘 못 키우시더라고요. 알량장에서 키우는 방법을 영상으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딱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정말 쉽게, 누구나 쉽게 옆집 강아지 뽀삐한테 맡겨도 키울 정도로 쉽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수입이 들어오는 개구리니까요. 알량장에서는 수입이 들어오면 이렇게 검역 작업을 합니다. 얘를 몸에 있는 병균이나 이런 걸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 물로 검역을 항상 하고 있고요. 사실 레인프로 같은 어떠한 병이 있다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검역을 하고요. 어우, 뿡뿡이. 자, 사육 세팅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에쿼스에다가 샌드를 조금 섞은 모습인데요. 이건 절대 안 하셔도 사실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에쿼스가 좀 더 수분을 머금었을 때 뭐랄까 좀 더 구조물처럼 되기 쉽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꺼지지가 않고 땅굴 모습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여러분 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황토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황토를 사용할 시 유리장이 색깔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일부러 샌드를 사용한 거고요. 자, 제가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에코스의 높이는 최소 4cm를 권장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10cm 이상을 권장을 하는 걸 볼 거예요. 5cm에서 10cm 이상으로. 근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린다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키우는 거는 새육자 특허입니다. 레인프로그 개들이 땅굴 파고 땅속 생활을 좋아하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점점 잃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잘 살긴 잘 삽니다. 하고 두 번째는 이거의 바닥길을 두세 배로 높여서 얘들의 땅굴 라이프를 만끽하게 도와주시는 건데, 그럴 경우 단점은 얼굴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지론이 생물한테 모든 걸 맞추면은 사람이 흥미를 잃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흥미를 잃어버리면은 생물 관리가 뜸해지고 그로 인해서 개체가 아프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하지, 좀 이게 바닥질을 얕게 깔았다고 해서 개체가 다치고 죽고 아픈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깊게 깔고 얼굴 잘 안 보여도 흥미를 안 잃고 잘 관리할 수 있다 하시면은 이제 깊게 까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얇게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하고 이제 얘들은 반만 습하게 해줄 거예요. 잠시만요. 자, 분무기로 반이라고는 했으나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습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사육장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거, 넓이가 있는 걸 권장드린 이유도 이렇게 습한 부분하고 건조한 부분하고 구분이 되려면은 이렇게 좀 사육장이 아무래도 넓이가 있으면 좋겠죠. 사실 근데 애들이 활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사육장을 굳이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자, 세팅 끝입니다 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고 코르크보드 같은 거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습한 부분에 하나, 건조한 부분에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깔아주시면은 이 아래에 잘 숨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육자한테도 좋습니다. 왜냐, 얘들 찾으려면 끝이에요. 여기 있구나. 근데 이게 없잖아요. 다 뒤져봐야 돼요. 여기 있니? 여기 있니?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먹이 먹이는 게 힘들어요. 왜냐, 다 땅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먹이를 좀 과하게만 주시고 안 먹는데도 먹이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여기서 먹이들이 배설을 하고 죽고 그러면서 오염이 되죠. 그래서 얘들은 피딩 탱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통에 놓고 지금 아마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수입 들어온 당일이기 때문에 먹이를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먹이를 조금만 풀어주시면은 일반적으로는 되게 잘 먹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직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먹이를 먹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먹이시는 게 좋아요. 먹이를 여기서 풀어봤자 안 먹어요. 애들이 땅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먹이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밥 먹으려는 거니? 아니구나?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구나?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별거 설명 안 했잖아요. 이게 사육이 다예요. 여기다 추가될 게 하나 있다면은 물그릇 정도. 이쪽에 가운데쯤이나 아니면 스펀지 이렇게 물그릇 하나 몸을 담글 수 있는데 낮은 걸로. 얘들 수영 잘 못해요. 그래서 물그릇 하나 설치해 주시면은 정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온도는 24도? 25도에서 26도 정도를 권장드리고요. 너무 뜨거울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애들이라 해도 애들이 땅속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운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다시 복귀해 드릴게요. 에코어스는 최소 3-4cm, 뭐 스타일에 따라서 깊게 얇게, 그거는 스타일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요. 이것도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숨을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사육자가 편해요. 찾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고요. 먹이는 웬만해선 꼭 필시 반드시 피딩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좁은 통이나 좀 더 커도 돼요. 좁은 이런 통 같은 데에 개체를 옮겨 온 다음에 먹이를 뿌려주시면 되고요. 먹이는 작은 극소기뚜라미나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고 먹이 주기 전에 개체한테 여기서 분무를 한번 하고 오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야 자면서 깨거든요. 사실 이외에 별다른 사육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애들이 먹이 주기를 설명 안 드렸거든요. 애들의 먹이는 10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 애들은 많이 주시는 애들이 아니에요. 항상 땅굴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어려울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좀 심심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 주기가 짧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자주 얼굴 보지를 못해서 심심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육장을 좀 낮게 설정 바닥재 높이를 낮게 해주시는 걸 권장드린 거고요. 바닥재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에코어스, 소일, 저국토, 뭐 기타 자갈 다 상관없는데 땅을 팔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얘들 땅 못 파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게임하지 말라는 건 똑같고, 애들 삶의 낙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는 꼭 있어야 됩니다. 바닥재는 꼭 땅을 팔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하고 좀 더 높게 해주실 분들은 꼭 신경을 자주 써주세요. 아주 지금 바닥재 샌드가 이분하게 섞이질 않아가지고 한번 제가 좀 더 섞어주고 마칠게요. 일단은 얘들 땅 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들이 땅 파는 속도가 얘들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땅 파는 거는 진짜 엄청 빠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뚱뚱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땅을 파기 시작하면은 금세 없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뚱뚱이를 자꾸 제가 뒤집어서 놓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시동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자, 시동 걸어볼래? 자, 정지화면 아니고요. 네, 다시 말하지만 정지화면 아니고요. 이러다가 땅을 딱 파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우수수수 없어져요. 땅 파기 시작한다, 이 작은 애. 하나둘씩 땅을 파기 시작. 어디 가니 너네? 땅 안 파고. 탐식전. 엉덩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죠? 이제 땅 파기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용하다가 땅 파기 시작했죠. 뭐야, 별로 안 빠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쑥 없어져요. 이제 막 땅 파기 시작했죠 다. 그쵸? 금방 없어지죠. 귀엽지 않아요? 진짜 얘는 지금 얕은데 자리를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느릿느릿한 것 같은데 갑자기 없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레인프로기였고요. 그 외에 카멜레온 캐코나 이런 애들도 들어왔는데 사실 걔들은 제가 키우려고 데려온 거기 때문에 찾는 분이 있다면 분양해드리겠지만 굳이 분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애들의 분양가. 애들은 비싸요. 정말로 비싸요. 한 마리 28만원, 한 쌍에 55만원입니다. 자, 남은 애들도 투하.
보세요. 옆에 있던 일이 없어졌죠.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얘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땅굴을 막 이렇게 여기까지 흙을 채운다 하시면은 정말로 얼굴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죠?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분양가는 한 마리 28만원, 한 쌍이 55만원. 자, 모잠비크 레인프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